다음은 박웅현 TBWA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대표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박웅현 대표님은 신문방송학과 81학번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대한민국 광고대상 대상, 진로광고대상 대상 등을 수상하신 한국을 대표하는 광고제작사의 대표이십니다. 박웅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지금 앉아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었죠. 35년 후에 또 누군가 이 자리에 서면 좋겠네요. 많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생각의 지평을 넓힌 땅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저를 만든 밑거름을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두려움, 설레임, 뭐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수업도 있고 친구들, 그리고 도서관이 있었고요. 새벽에 중앙도서관을 나올 때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두 번 정도 11시 정도에 보이는 별빛이 그렇게 밝았죠.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과대학 건물을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어떤 강의는 10권의 책을 능가한다. 딱 50분의 강의를 듣고요. 머리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새로운 비전이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81년도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생운동이 빠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학생운동, 거기에 대한 치열한 논쟁, 뭐 그리고 이론서적 읽기, 선배들의 벽객이라는 어떤 훈련, 그리고 밤샘 토론, 거기에 이어진 엄청난 양의 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이성도 있었죠. 이성,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겠죠. 근데 저는 연애에는 그렇게 능력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성이 있었다기보단 이성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요. 좌절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치기 어린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고서는 또 이제 쓰린 마음을 안고서 또 엄청난 양의 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구장이 있었고요. 농구를 좋아했었으니까. 그리고 표준어로 고연전이라고 하고요. 일부 지역 사투리로 연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단어들을 저한테 줬던, 그리고 오늘의 저를 만들어줬던 4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엔 어떤 단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스펙이나 취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두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왜라는 단어는요, 물음표를 이끄는 이 왜라는 단어는요, 느낌표를 이끄는 그 아하라는 순간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쾌락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쾌락이 뭐냐 하면 아하 하는 순간의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라는 순간을 잡기 위해서는 던져야 되는 거죠. 왜라는 물음표를. 그래서 이 물음표,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대학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요, 인류 역사에는 질문이 많은 시대가 있었고 질문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많았던 시대는 언젠가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질의응답은 영혼의 삼파술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소크라테스는요, 젊은 사람들한테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을 계속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약을 받게 되죠. 이렇게 질문이 많은 시대가 있었고요. 질문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그랬냐면 중세였습니다. 중세는 신의 권위가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됐었고요. 그러니까 묻지 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성인은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그 의구심 때문에 공부를 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신을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그만둬야겠다. 라고 해서 공부를 그만둡니다. 그러고서 성인이 됩니다. 그 사람을 이제 성인으로 추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질문이 많은 시대일까요? 질문이 없는 시대일까요? 저는 불행스럽게도 질문이 없는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세에는 신이 있었다면 그 신의 자리에다 한 단어만 꽂아볼까요? 돈. 돈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부자 되세요가 덕담이 된 시대가 됐고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대학교를 들어가는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무기를 장착하기 위함이다. 이 시대가 됐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10만 원짜리 점심을 먹는다면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하고 된장찌개 먹는 게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돈입니까? 돈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이 없이는요, 어느 순간 되면 아주 성공을 한다면 불행하게 돈 많은 사람이 될 거고요, 실패를 한다면 불행하게 돈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자꾸 질문하다 보면요, 돈이 있건 없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돈은 따라간다고 오지 않습니다. 돈은 도망갑니다. 돈을 쫓지 마시고 나를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려면 내가 왜 대학을 왔는지, 내가 왜 취업을 하고 싶은 건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내가 이 과목을 왜 들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교환학생을 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축을요, 이렇게 해야 취업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연봉이 오를 것 같아 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중심축이,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기 오신 거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오신 겁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과 선생님들이 좋다고 얘기한 대학과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오신 겁니까? 다시 한번 나를 중심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냉엄한 질문은 계속돼야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단어였었고요. 두 번째 단어는요, 갈증입니다. 갈증.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생기는 단어겠죠. 그리고 돌아보면 오늘의 저는 오늘의 제 모습이, 제가 이 자리에 쓴 것도 영광스럽긴 하지만 어찌됐건 불만스럽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 모습을 만든 가장 큰 단어는 갈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갈증인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증스럽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부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81년도에 대학을 들어와서 88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86년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새 학기가 남았었고요, 그때 비로소 공부가 재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충렬 교수님이라는 철학과 교수님을 만났고, 저는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수업을 몇 개를 듣고 다니면서 야,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동양 철학이 궁금했었고요, 심리학이 궁금했었고, 그리고 양자물리학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뭔지가 궁금했었고요, 양자물리학과 관련된 현상학이라는 철학 얘기를 듣는데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저에게는 1년 반의 시간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갈까 했었는데 여건이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나갔죠. 근데 갈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에서 만나지 못한 고대 스승님들을 만났습니다. 김용옥 교수, 대학교에서 강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만났고요. 김화영 선생, 대학교에서 강의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만났고요. 황현선 선생, 김우창 선생,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학교 졸업해서 만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갈증이 있었거든요. 궁금했었거든요. 갈증이란 단어를 궁금증이란 단어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좌지우지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궁금증을 갖느냐가 될 겁니다. 연예인들이 결혼 생활에 궁금증을 갖는 것들이 과연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시련을 이겨낸 것들을 궁금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찬란한 예쁜 얼굴, 그 단단한 근육도 30년, 40년을 가지 않아서 바뀔 텐데 300년, 400년을 살아남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궁금해해야 될 겁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가브리엘 마르케스라는 소설가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 다빈치나 이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작품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괴기스럽기만 한 피카소 그림을 왜 사람들은 저렇게 높이 평가하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 그리고 차이콥스키는 300년 전에 쓴 모차르트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칭찬을 하는지가 궁금했고요. 그 궁금증을 풀고 싶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다 풀진 못했고요. 알베르 까미나 예를 들어 장그르니에나 마르케스나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은 풀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 풀리는 순간의 짜릿함 다시 한번 앞에 얘기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느낌표 그 순간의 짜릿함은 찬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단어, 왜라는 단어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하는 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지금 바라는 바,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점, 오늘의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지를 계속 물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싶었고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것들, 바깥에서 여러분들을 궁금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들어가는 것, 이게 공부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전을 여러분들 몸 밖에 살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손해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고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몸 안으로 들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취업이나 스펙이라는 단어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전선이 아닙니다. 취업 전선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기장에 입장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한판의 즐거운 축제장에 입장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20대의 축제를, 그 찬란한 축제를 같이 즐길 친구들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찬란한 축제를 즐기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곧 봄이 옵니다. 봄은 아마도 2, 3개월이면 여름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봄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게 청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4년의 생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장미꽃은 장미꽃이라서 이쁘고 찔레꽃은 찔레꽃이라서 이쁘고 진달래는 진달래라서 이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